얼씨구,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뛰쳐나가면서 한 말이 아 뜨거? 아 뜨거? 아 차가운가?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?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간다 그랬잖아. 퇴근하고 지금까지 밥도 못 먹고 풀었구만. 누나, 나 배고픈데 밥 좀 먹고 하면 안 될까?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? 배고프면 이거나 먹어. 아까 요 앞 떡집에서 개업했다고 주더라. 을찜은 떡? 떡집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이거. 맛있다 을찜은 떡. 기봉아, 오늘 컨디션 어때? 잘할 수 있지? 어? 몰라. 괜히 나갔다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닌가 몰라. 왜 자꾸 불길한 소리를 해? 기봉아, 할 수 있어. 힘내. 응? 힘. 힘. 기봉아 여기 어때? 여기가 내가 꿈꾸던 식당이랑 제일 비슷한 데거든. 어, 그래? 응.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이 참 좋더라고. 내가 만약에 유리 스케치는 차리게 되면 주방을 홀 가운데다 만들 거야. 요리 과정을 손님들이 다 볼 수 있게. 그리고 테이블엔 내 새로 사온 꽃을 한 송이씩 꽂아놓고. 아, 그리고 가게 앞에는 작은 칠판을 하나 놓을 거야. 셰프 차유리가 추천하는 오늘의 추천 요리를 딱 적어놓는 거지. 상상만 해도 그렇게 좋냐? 그럼. 내 평생 꿈인데. 오케이, 알았어. 내가 오늘 누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나만 믿어, 나만. 정말? 오, 기특도하지. 누나, 우리 이러다 늦겠어. 얼른 가자, 얼른. 어? 왜?